오늘은 빌 하이브리스의 성경 암송의 명언입니다. 어릴 적 청소년 수련회 시절 이후로 수많은 성경 구절을 외움으로써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많은 혜택을 경험했다. 내가 그 목적으로 투자한 시간들은 유익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로 유명한 빌 하이브리스 목사님은 미국 시카고의 웰로크릭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빌 하이베스가 담임하는 웰로크릭 교회는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현재 매주일 2만 4천 명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메가 처치입니다. 빌 하이베스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책의 저자로서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성경 암송으로 더 탁월한 분입니다. 빌 하이베스의 목사의 머리는 쉴 새 없이 아이디어와 수많은 스토리들로 넘쳐 흐른다고 합니다. 이미 베스트셀러 50권을 출판하고 있고 미국 최대의 출판사인 존도반에서는 쉴 새 없이 그의 책들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암송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빌 하이브리스는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에 대한 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적 청소년 수련회 시절 이후로 수많은 성경 구절을 외움으로써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많은 혜택을 경험했다. 내가 그 목적으로 투자한 시간들은 유익했다. 그 진리의 말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었던 많은 장애물들을 비켜가게 했으며 수많은 도발적 상황을 지낼 때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주었다. 나는 오늘도 이러한 투자를 하고 있다. 성경 구절을 외우려면 어렸을 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혜택은 그 노력을 훨씬 능가한다. 그는 성경 암송에서 혜택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또 성경 암송은 자신에게 유익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성경 암송은 자신의 투자였으며 그 투자의 결과를 확실히 얻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네덜란드계 미국인답게 상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는 성경 암송을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암송의 유익을 철저히 분석하고 왜 성경 암송을 해야 하며 성경 암송의 유익은 무엇이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한 후에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성경 암송을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성경 암송의 유익은 무엇이고 혜택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 암송을 내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키는 데만 집중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결코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내 자녀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성경 암송의 유익과 혜택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의 유익과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성경 암송이 내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성경 암송을 하지 마시고 성경 암송의 유익과 혜택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면서 성경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합리적인 빌 하이베스가 주장하는 성경 암송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암송의 혜택은 무엇이고 유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성경 암송을 투자라고 했을까요? 그의 설명을 들어보면 체계적으로 성경 암송의 유익에 대해 나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성경 암송의 시작이 하이스쿨 시절에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도전을 받은 후에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암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2006년에 외국에서 열린 어느 컨퍼런스에서 강사로 온 빌 하이베스를 만나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설교를 앞두고 대기실에 앉아 메모장을 펴고 성경 암송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설교를 앞두고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1951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69세입니다. 지금도 빌 하이베스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 암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상당한 양의 성경 구절을 암송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의 입으로 수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결단이 그를 세계적인 목회자로 세움을 받게 했고 베스트셀러 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두 절 암송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암송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암송이 자신에게 유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성경 암송의 유익이 대형 교회를 세운 것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기는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성경 암송을 하는 이유 그리고 혜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었던 많은 장애물들을 비켜가게 했으며 수많은 도발적 상황을 지낼 때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주었다. 성경 암송을 했던 첫째 유익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비켜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로 그리고 인생 경험으로 대처하십니까? 그러나 빌 하이벨스는 진리의 말씀이 수많은 장애물을 비켜가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장애물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고귀하고 동시에 너무 짧습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피해 가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음행은 피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해법이며 명령입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피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인생의 장애물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유익은 수많은 도발적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도발적 상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설상가상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피해가면 되지만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고스란히 당해야 합니다.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불행한 일이 거듭하여 겹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이 병들고 돈은 없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은 떠나가고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빌 하이벨스는 성경 암송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빌 하이벨스는 이제는 들립니다 주의 음성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암송한 사람에게 들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 하이벨스가 주장한 유익이며 혜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성경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빌 하이벨스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계속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이러한 투자를 하고 있다. 성경 구절을 외우려면 어렸을 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혜택은 그 노력을 훨씬 능가한다. 그는 지금도 성경 암송을 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암송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빌 하이벨스는 성경 암송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혜택이 그 성경 암송의 노력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성경 암송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먼저 자녀 교육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의 어떤 유익이나 혜택을 모르고 무작정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성경 암송은 성경적이고 동시에 과학적이고 그리고 투자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경 암송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능력이 있음을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